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야곱의 임종 모습 체계적 정리 발표. 4. 발을 모으고 죽은 야곱. 야곱은 임종 직전에 가누기도 힘든 몸을 이끌고 자녀들에게 일일이 축복하며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경배하였습니다. 임종 직전에 야곱의 최후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49장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여기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발을 거두어 침대에 모으고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여기 거두고는 히브리어로 바예의 소프로서 이것은 모으다 라는 뜻을 가진 아사프의 와우 계속법입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기 위해 침상에 걸터앉아 있다가 이어서 조용히 누워서 발을 모으고 흐트러짐 없이 곧게 뻗은 것입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요동하지 않고 침착하게 경건했습니다. 발을 모았다 함은 마음을 집중하고 정성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세상에서도 높은 어른을 뵐 때 손을 모으고 발을 모아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발을 모았다 함은 야곱이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흐트러짐 없이 산 것을 대변합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나그네 길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힘다해 마치고 그 걸음걸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같은 시험과 환란의 연단을 통해 은혜 속에 자리 잡은 경건한 신앙 자세입니다. 실로 그 발은 믿음의 발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두 발을 모아서 마지막 한 걸음의 순간까지 잘 마치려 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황혼녘 결산의 최고 절정입니다. 오직 사명을 다한 사람들만이 죽을 때에 야곱처럼 발을 모을 수 있습니다. 험악하기만 했던 나그네 세월, 147년 동안 맡겨진 구속사의 사명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과 함께 걸은 그 발을 모으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최후 모습은 참으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마치는 모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인생 최후에 하나님께 야곱처럼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감격 속에 감사하며 경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생의 최후 순간에 침상에서 경배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발을 모으지 못하고 죽는 자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우리가 야곱처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 말씀대로 1.1획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면서 경건하게 발을 모으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5. 야곱의 거대한 장사 행렬. 요셉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에 마지막으로 굽부려 울며 입맞추었습니다. 야곱은 한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한없이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울었는데 이제 야곱의 죽음 앞에 요셉이 굽부려 울며 입맞추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야곱 앞에서 했던 맹세대로 야곱의 유해를 가나안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습니다. 야곱이 장사된 막벨라 밭굴은 야곱의 일생 노정 17장소 가운데 17번째입니다. 무려 40일간에 걸쳐 야곱의 시신을 당시 애굽의 풍습을 좇아 미라로 보존하는 작업을 했고 야곱의 시신 앞에 모든 애굽인들이 모여 70일 동안 애도하였습니다. 당시 왕이 죽었을 때 72일간 곡한 것을 감안한다면 야곱의 장사는 아마도 굽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셉이 총리의 신분이었으므로 바로의 선대를 받아 야곱의 장사 행렬은 힘이 컸습니다. 곡하는 기간이 끝난 후에 요셉은 바로의 궁에 사람을 보내어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사할 수 있도록 정중히 부탁하였고
바로는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애굽의 고센에서 막벨라 밭 굴까지는 692km였습니다. 그러한 장거리를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가 다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갔고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습니다.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라고 한 것을 볼 때 야곱의 장사가 어마어마하게 성대하게 치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은 장엄한 야곱의 장사의 전 과정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상세하게 기록된 장사는 다시 없습니다. 야곱의 장례식의 모습은 훗날 악한 왕들의 장사와 참으로 대조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통치 8년 내내 악만 행하다가 창자가 빠져 죽었는데 그의 장사 때 아끼는 자 없었으며 그의 시신은 열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윗성에 장사되었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도 통치 11년 동안 악만 행하다가 젊은 나이 36세에 죽었는데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자도 없었고 그 시신은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였습니다. 언약의 제3대 족장 야곱의 장엄한 장사 행렬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1.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행렬이었습니다. 야곱이 70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할 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죽었으니 자기 발로는 가나안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사 행렬이 올라갔으니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야곱은 죽어서나마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야곱의 모든 장사 절차는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부명을 조차 진행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습니다. 막벨라 밭굴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습니다. 야곱의 장사 행렬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행렬이었습니다. 692km나 되는 길고 긴 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산 야곱의 지난 생애를 압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취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언약의 땅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장사 행렬은 결코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올라가는 행렬입니다. 이 사실이 창세기 50장 5절부터 9절에서는 다섯 번이나 쓰였는데 모두 동일한 히브리어 알라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올라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기에 가장 낮은 애굽에서 가장 높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모든 길은 마침내 올라가는 생활입니다. 2. 열두 아들이 하나 되는 행렬이었습니다. 야곱의 장사 노정은 총 692km나 되는 엄청난 장거리였는데 과연 누가 야곱의 관을 메고 갔을까요? 창세기 50장 12절 13절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조차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촌 속 에브롬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은 히브리어 바나이브는 그의 아들들이란 뜻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관을 직접 메고 갔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야곱의 관이 1톤이 넘었다면 692km나 되는 멀고 험한 길을 12명이 메고 가는 것은 매우 힘겨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데다 12명이 온전히 협력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2아들은 약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버지의 관을 메고 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서로 호흡을 맞추고 협력하였으며 자기보다 약한 자가 혹시 쓰러지지 않을까 염려하여 붙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팔아넘기고 모함도 했지만 아버지의 장사를 통해서 마음과 뜻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협력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용서하였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언약 공동체가 형성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온 열방에 증거하는 사명도 동역자들과 하나 되는 협력, 그리고 사랑과 이해, 용서로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 공동체, 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회개 각성하는 큰 애통의 행렬이었습니다. 야곱의 장례식은 열두 아들의 회개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0절에서 11절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마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장사 행렬은 왜 헤브론의 막벨라 밭골로 직접 가지 않고 요단 건너편으로 돌아서 갔을까요? 야곱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그의 삶에서 중대한 사건이 바로 요단 건너편에서 일어났었기 때문인데 바로 얍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한돋보가 위골된 사건을 말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부친 야곱이 환돋뼈가 위골되고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받은 분이엘을 기념하기 위하여 요단 강변 중에 얍복나루에서 장사 행렬을 멈추어 놓고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51년 전에 이들의 아버지 야곱은 400명을 거느리고 온 에서 앞에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혀 절을 하면서 사랑하는 처자식들을 위해 어떤 굴욕도 믿음으로 감내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열두 아들은 믿음으로 걸어가셨던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떠올리며 뜨겁게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라는 속담처럼 자식을 열둘이나 두었던 야곱의 생애는 그야말로 가시밭길 같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의 세겜 족속 살육 사건으로 야곱은 인근에서 주목 대상이 되어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도망치듯 나와야 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심히 산고하며 낳다가 죽었습니다. 심지어 첫째 아들 르우벤이 손모 빌하와 통관하여 아버지의 친장을 더럽힘으로 아버지의 권위가 송두리째 짓밟히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야곱의 생애는 열두 아들로 말미암은 가시에 찔리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을 비롯한 열두 아들은 아다타작마당에서 아버지의 온몸에 자신들로 인해 박혀있는 수많은 가시들을 하나하나 빼어내는 심정으로 7일간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부친 야곱이 당부한 대로 야곱의 일생 노정을 하나하나 밟으면서 회개와 대각성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닷은 가시나무라는 뜻입니다. 두 번이나 특별히 언급된 요단강 건너편은 히브리어로 베에베르 하야르덴이며 요단강가, 요단강 주변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식들의 무수한 가시에 찔렸듯이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도 타락하여 악해진 인생들의 무수한 가시에 찔리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한 후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6절에서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불신 행위는 마치 가시채에 뒷발질하는 행위와 같았습니다. 여기에서도 불신 행위를 가시와 연결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악함과 불신의 가시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가시에 찔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에서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찔리심으로 인하여 인류에게는 죄사함을 통한 평화와 치유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4. 요셉의 관용으로 대화목을 이루는 행렬이었습니다. 관용은 한자로 너그러울 관, 얼굴 용으로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임이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관용은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까지 너그럽게 품어주는 것입니다. 남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종말의 성도들에게 반드시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형들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형들은 40년 전에 요셉을 팔아 넘긴 죄악으로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자신들은 가나안에서 이주해온 노예의 신분에 지나지 않음을 알고 자신들의 목숨은 요셉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용서해 줄 것을 간청했는데 그들은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들먹이면서 보복당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동생이 자기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깊은 불안으로 공포를 느낄 정도로 요셉에게 너무나 깊은 상처를 주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참으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가슴에 상처를 품었더라면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고 자기를 판 형제들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눈뜨고 난 후 형들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근의 때에 온 인류를 살린 사명자로 키우기 위해 자신을 연단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에 요셉의 마음에는 일체의 원한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기초한 무한한 긍휼이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눈물로 용서하고 품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장례식은 요셉의 눈물로 시작하여 요셉의 눈물로 진행하다가 요셉의 눈물로 마치고 있습니다. 장자 요셉의 회개와 통곡, 관용의 눈물은 나머지 형제들을 회개케 하고
언약으로 하나 되게 하는 대화목의 끈이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입맞춤과 포옹으로 형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한 것의 재확인이요 절정이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12지파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하나로 결속이 되어 새로운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전개될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한 번도 하나님 대접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이요. 어떤 핍박과 죄악까지도 완전히 용서하는 넓은 마음인 것입니다. 요셉의 넓은 마음에 전 이스라엘 12지파의 화목과 민족적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전 우주보다 넓은 관용이야말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시키고 전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였습니다.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은 행렬의 호곡, 애통, 애곡을 보면서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바꾸어 불렀습니다. 야곱의 유언에 따라 그의 장사가 이토록 성대하게 치러진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횃불 언약대로 그의 후손들이 반드시 가나안에 입성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 선영으로 운구되는 야곱의 심히 큰 장사 행렬은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횃불 언약의 예언대로 야곱의 죽음 후 주전 1446년에 전개될 이스라엘의 심히 큰 출애굽 행렬, 승리의 행렬을 미리 보여주는 듯합니다. 또한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밭굴에 장사한 것은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소유로 인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동시에 이것은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 올리시겠다고 약속하신 부엘세바 언약의 성취입니다. 야곱은 자기 생애의 끝자락에 횃불 언약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으로 먼 장래에 취하게 될 가나안 땅을 이미 붙들고 숨져갔습니다. 참으로 그의 말년은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평화스러운 황혼녘과도 같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 제3대 야곱을 통해 더욱 확고하게 성취되어 갔습니다. 야곱의 향년 147년은 출생부터 마지막 장사까지 그 생애의 굴곡에 따라 7단계로 분류할 수 있고 일생 동안에 중대한 사건이 있었던 세부적 장소는 17군데이며 거리로는 총 2674km에 이르는 방대한 노정입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 대신 들어앉은 자라는 뜻으로 풍파 많은 일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부헬라헤로이에서 출생하여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로 인해 부친 이삭이 당한 핍박과 승리,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그네 생활 중심지인 부엘세바에 함께 하였으며 베델에서 하늘 문이 열려 그 꼭대기까지 닿은 사닥다리 환상 체험, 에서를 피해 도피한 바다나람 외삼촌 라반에게서 당한 20년 환란, 가나안 귀향과 라반과의 평화 언약, 20년 원한의 복수심을 품은 에서와의 극적 화해, 세겜에서 당한 딸 디나의 수욕, 베델로의 귀향, 베들레헴 길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은 슬픔, 에델 망대에서 장자 르우벤이 서모 빌하를 통관한 비극, 헤브론에 정착한 지 1년 즈음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비통함 등을 겪고 그의 노년에 전 가족 70년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하여 애굽의 기름진 고센 땅에 거한 지 17년, 향년 147세에 헤브론 막벨라 밭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야곱의 일생 노정은 마치 여울목을 굽이치는 물결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노년의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는 최고 국가의 왕을 야곱이 축복하였으니 이스라엘은 바로보다 더욱 크고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은 영적 거인임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 모든 의문과 실마리가 다 풀렸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구속 경륜을 이해했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그의 영안은 더욱 크게 열렸습니다. 자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였습니다.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그리고 이스라엘은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렀을 때 장차 이루어질 구속 경륜을 따라 자기 손을 어긋 놓아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왼손으로 장남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어 정확하게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를 통한 메시아의 도래와 구속사의 완성을 훤히 내다보고 영적 확신에 가득 차 열두 아들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열두 아들이 후일에 당할 일이요 하나님께서 각인의 분량대로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열두 아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기를 마친 후 그의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일생은 야곱의 삶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늘 함께하신 하나님과 그 영원한 언약의 최후 승리를 보여줍니다. 7. 요셉의 죽음. 주전 1806년, 헷브론 약 276년째. 1. 400년 고난의 기간. 야곱 때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의 초기 애굽 생활은 요셉이 마련해 놓은 튼튼한 기반 덕분에 비교적 풍요롭고 평화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점차로 이방이 계기되어 400년간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말씀이 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마도 요셉의 총리 기간이 끝나면서 서서히 타국에서 객으로서 겪는 어려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애굽에 거주한 기간은 430년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통해 400년간 괴롭힘을 당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요셉의 총리 기간에 평화를 누렸던 30년을 제외하신 듯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거주한 기간을 430년으로 기록하였고 괴롭힘 당하는 기간을 400년으로 기록하였습니다. 2. 횃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요셉의 유언.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애굽에서 53년을 더 살고 110세의 생애를 마감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족장시대는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요셉은 야곱과 달리 가나안에 장사되지 않고 화려한 장례식도 없이 일단 애굽에서 미라로 입관되었습니다. 주전 1806년 횃불 언약을 맺은 지 276년째에 요셉은 임종을 앞두고 유언하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돌아갈 때 반드시 자신의 해골을 애굽에서 메어다가 가나안에 묻어줄 것을 단단히 맹세시켰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횃불 언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셉은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령하였습니다. 당장 애굽에서 메어다가 가나안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한 아버지 야곱과는 달리 요셉은 하나님께서 곤고하시는 날에 자신의 해골을 애굽에서 가지고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은 단지 자기 혼자만 가나안에 먼저 묻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기 백성과 함께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함께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 유언을 강조한 이유는 일찍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려온 하나님의 언약, 곧 횃불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삶을 결산하는 순간에 요셉이 기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횃불 언약이 체결된 지 276년이나 되었는데도 요셉은 자신이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는 요셉의 그런 행위를 믿음의 범주 속에 넣으면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3. 요셉의 장사. 성경에서 요셉의 장사에 대해서는 입관하였더라 라고만 했지 야곱과 같이 어떤 장례적 절차를 밟았다는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것이 요셉의 장사에 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그의 시신을 어떻게 장사했는지, 얼마 동안 애도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입관만 한 것입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곧 장사하였다면 성대한 국장을 치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간곡한 유언에 따라 당시 그의 신분에 걸맞지 않게 간단히 미라로 만드는 작업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유해는 먼 훗날 가나안 땅의 세겜에 묻힘으로써 장사가 온전하게 치러졌습니다. 요셉의 시신은 당시 애굽의 장사 관례대로 썩지 않게 방부제를 넣어 미라로 만들었고 아론에 넣어 보관하였습니다. 한편 당시 왕이나 고관의 경우는 두겹 내지 세겹의 관을 썼는데 그것을 다시 석관에 넣어 보관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는 썩지 않게 하려는 정교한 미라화 작업이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죽은 몸이 썩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한 이 사람은 아직도 이 세상에 떠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시신은 썩지 않게 처리되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요셉 자신은 애굽의 총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대접받기를 원했습니다. 철저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여 후손들로 하여금 언약의 성취를 힘있게 기다리게 만드는 위대한 믿음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그 해골을 통해 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곤고의 날을 길이길이 대망하도록 하는 살아있는 이정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4. 요셉의 미라가 애굽에서 입관된 의미. 요셉의 미라는 요셉이 죽은 후부터 출애굽까지 360년간 언약의 하나님께서 선민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임마누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해골이 애굽에 묻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타국에서 계기되어 눈칫밥을 먹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보이지 않는 위로와
큰 힘과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할 때까지 열두 지파가 분열되지 않고 화목되도록 언약의 끈으로 묶는 놀라운 결속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해골은 오늘날 죄악 세상에서 고통 겪으며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질 임마누엘 은총의 모형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은총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그 해골을 앞세우고 행진했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행진하기를 소원합니다.